백종원 씨 아시죠? 그쵸. 네, 알죠. 백종원 씨랑 이제 서유진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. 그치. 과연 이 둘이 궁합이 잘 맞는지. 내가 볼 때 서유진 씨는 어쨌든 보면 가장 힘들 때 어쨌든 백종원 씨를 만난 것 같아. 원래 따지면 서로가 도움을 주는 사주거든. 와이프를 만나면 남편이 사업이 핀다. 서유진 씨가 어찌 둘러보면 사람을 몰라 얼굴에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. 둘이 볼 때는 몰라 사업 파트너 만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. 나는 부부로서도 그래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괜찮다고 봐요. 보면 서로 간에 만나서 어쨌든 백종원 씨도 더 잘 됐고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야 저분이. 그러면 그 사람 운도 있겠지만 와이프를 어쨌든 잘 만나서 둘이서 궁합이 맞으니까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은데 둘이서. 서로 이끌어준다? 서로 도움되는 사주. 뭐 이혼수라든지 이런 거 없죠? 사람들은 다 이혼수는 없는 사람이 어딨어. 참고 살아야지. 다 좋을 수는 없잖아. 근데 저 정도만 하면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. 잘 살 것 같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